최종의 파워타 2부 시작됐습니다. 여름 특집 초대석 올 여름을 장악한 그녀들 시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종원 씨가 시스터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건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사랑스럽나요? 종원 씨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스터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밝은 분위기. 에너지.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이자 이제 시스타의 어떤 그 이미지인데. 근데 그런 게 사실 생활에서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장난도 잘 치고 뭐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그냥 뭔가 꾸밈 없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시고 호감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대중분들이. 네 분들은 사이가 다 좋아요? 네. 늘 좋았었어요? 아, 늘 좋을 순 없죠. 그치. 그러니까 근데 투닥거리면 금방 풀고. 근데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투닥거리는 것보다 성격이 네 명이 다 너무 달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어요. 아, 오히려? 네.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비슷한 분도 알고 있지. 보면 또 같은 너무, 거. 너무 똑같지만. 그래. 이상한 말이지만 너무 다르지만 너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막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 막내는 약간 소심해. 이걸 저희가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 막내 소심하니까 이렇게 되고. 뭐 효린 언니는 뭐 이러니까 뭐 보라닌 이러니까 소연이 효린은 어때?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쿨해요. 뒤끝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막 화가 나도 그냥 이러고 밥 먹으면 잊어버려요. 아니 근데 굉장히 가장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저희 중에서. 저는 효린 언니랑 얘기할 때가 가장 제가 가장 수긍을 잘 할 수 있는 게 효린 언니가 굉장히 논리적이게 리더다운 카리스마가 있구나. 화가 나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선에서 되게 멋있게 말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거는 이성적이에요. 배려가 굉장히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말을 말주변이 좋아서 말주변 자기가 불쾌하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그렇지만 싸움이 생기지 않게 언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이런 면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제가 좀 수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봤지만 다솜이랑 대화할 때가 가장 웃겨요. 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다솜아 이건 이렇게 된 것 같고 언니도 뭐 이랬었는데 앞으로 지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뭐 이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길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언니.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것도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너무 얘기하다 갑자기 힘이 쫙 빠져요. 귀여워가지고. 그래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치? 아 이런 게 이렇게 합이 다 맞네. 네 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보라언니랑 저는 약간 좀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귀가 얇구나. 그냥 키가 얇지 모르는 않은데. 대로 그냥 가는 스타일. 키가 얇은 네.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 저 아니 언니랑 저랑 언니랑 저랑 둘 다 약간 귀 얇아요. 귀 얇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완전 펄럭이까지는 아닌데 약간 누가 그러면 그런가? 그런가 봐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고집이 있고 어떤 선입견을 없애고 남의 의견은 잘 듣는 거. 그런 거 좋지. 근데 다솜 씨가 인터뷰에서 내가 시스타 서열 4위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서열이 굉장히 애매한 게 뭐 인지도, 수입 이런 거를 다 따져서 봤을 때도 그냥 제가 4위거든요. 뭐 넥스트 슬라이스. 봄봄봄. 왜 시청률 1위 그 1위 드라마 주연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직 산타 아직까지 가장 많이 노력하고 발전해야 되는 멤버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괜히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고 그치. 대중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시스타의 서열 토크 이런 건 내가 1등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